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물쭈물하던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결국 탄핵 열차에 오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광장에서 분출된 200만 촛불 민심의 압박에 무릎을 꿇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사퇴 시한을 밝히더라도 탄핵에 동참하겠다는 건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서영 기자, 비박계가 결국은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 총회가 끝났는데요. 비주류 의원들은 9일 탄핵 표결에 최종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주째 사상 최대 인원을 경신하며 촛불에서 횃불로 번진 성난 민심을 이길 순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새누리당 비주류는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4월 퇴진론을 받아들여 명확한 사퇴 시한을 밝힐 경우 9일 탄핵 표결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6차 촛불 집회 후 오늘 비상시국회의를 연 29명의 비주류 의원들은 주중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히더라도 9일 탄핵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야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오는 9일 탄핵안 표결 이전까지 대통령 탄핵 방식에 합의를 이루면 그 결과를 따르기로 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상황입니다. 오늘 모인 비주류 의원 29명이 야당과 합세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나설 경우 의결 종족수인 200명을 넘겨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고 헌법재판소로 넘겨지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최후의 보루였던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도 이제는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